오시가 없어. 응? 이 설계가 당신을 소름돋게 할 것입니다. 소라카 수호자야. 사크키 합니다. 수호자의 벨이요. 킬각은 보기 힘들겠다. 딜 부족해서. 이즈 아니고 약간 다른 챔피언이었으면 킬각을 노렸을 텐데. 이번 판은 라인전 좀 사려야 될 것 같고, 한타 페이지 넘어가면은 제가 할 게 많거든요. 상대 돌진 챔프 3개 있어서. 상황 보고 볼베 있어서 구원 가는 것도 나쁘진 않긴 한데. 설계 방해 아니야? 요즘 방해를 너무 많이 받아서 방해하네. 씨, 난 뒤졌다. 대놓고 방해하네. 잠깐, 1절 했으니까 4절까지 합시다. 역버프가 아닌 이상 무조건 리시하거든요. 이쪽에다 설계를 못하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얘네들이 여기서 이제 안심하고 이쪽으로 오잖아요. 그럼 여기서 방해를 하면 돼. 이렇게 방해하면은 오다가 두 개 밟겠죠. 아니네? 이쪽으로 오네? 이 녀석이? 돌아갔어. 내 머리 꼭대기 위에 있네. 씨, 지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네. 어, 일단 백업을 가야 되겠다. 뭐야? 뭔 짓이야? 뭐 하는 짓이야? 응? 뭐야? 오시가 없어. 응? 이 설계가 당신을 소름돋게 할 것입니다. 근데 여기까지 대답 본 건가? 모두가 아 라인전은 망했다 생각했을 거지만. 머리 꼭대기 위에 있다고? 쉬, 죽을래? 죽을래? 들어가 이 자식아. 오딜 설계 방해. 내가 죽는다 했지 내가. 갈퇴근이나 해라. 아 이 회사 복지 좋네. 오 볼베 보여주나? 안녕하세요. 지리엇. 리신이 아주 동해번쩍 서해번쩍 잘하는구만. 유튜브 제목. 실패할 것 같았던 이 박스가 잠시 뒤 당신을 소름돋게 합니다. 개웃기네. 어어? 렌즈 안 바꿔왔어? 혼나? 너의 심리는 뻔하지. 어어? 제어와드 어디 갔어? 소라카. 아야. 아야. 어어어어어 얼마 자식아 피해치롱. 어?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. 와, 어디까지 들어온 거야? 와, 저기서 처형당한다고? 이건데? 선생님? 와, 인생. 아, 저 시간을 다 재고 있었던 건가? 소름 돋네. 야, 씨, 라인전 재미없게 할래? 막 타워먹는 거 보소. 어? 자식이. 아야. 6렙 전에 한번 킬각 노려야 되는데, 밑에 박스 지우네. 소라카.
선생님? 레전드. 아 까비 주문자기로 죽었다. 쪽. 잘 살았는데 아깝다. 주문자결에 죽었네. 살짝 아쉽다. 우와 뭐야 버그야? 오 개모 있었는데 방금? 된 거 아니었나? 우와 삼성골배다. 골배 스킬 썼다. 가능하냐 이거? 이따 오긴 했는데 안되겠다. 여기서 우리 팀 힐이 없으니까 힐로 바꿔줍니다. 힐이랑 탈진이랑 이렇게 봐가면서 하시면 돼요. 살짝 짧은데? 안 되네? 뭐야? 반격 좀 하는구만. 오마이와 모 신데이르. 얘 왜 죽었어? 박스를 더 찍으면 딜링이랑 공포시간 되는 거예요. 근데 상대가 이렇게 원거리 챔프가 둘일 때는 이제 큐선마를 하시는 게 좋은데, 얘 큐선마 장점이 기습각이 나와서 좋은 거예요. 박스를 찍으면 수비적으로 하겠다는 거고, 큐를 더 찍으면 공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. 딜교각이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공격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. 라인전을 그라가스 이 녀석이 자꾸 가능? 왜 스킬이 안 쏘지냐? 버그냐 이거? 그 왜 살아있는지도 모르겠어. 평타한테 더 때렸으면 나 죽었는데. 못 잡겠다. 얘 죽음. 저 배려 있어서 살고. 아 강태 죽었네. 한번 경직당하긴 했는데. 와, 야, 리신 개 잘한다, 진짜. 뭐야, 어? 할 수 있니? 기동력이네. 좀 억울하네. 타워 오그로가 나한테 왔어. 존신 억울하네. 어, 삼성골배 보여주나? 와, 와. 억울로 보소. 선생님? 어디 가세요? 셀프 안 받았어. 그래서? 그래서요? 그 자리로 들어오긴 했는데. 한번 오실? 마침 딱 궁도 돌거든요? 가능? 넘기나? 와우 와우 와우. 멋있어. 아 빡치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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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빡치냐? 빡치시냐고요. 응? 선생님? 빡치셨나요? 선생님? 어디 가셨어요? 아니,